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장영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 그 시기는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는 민심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지친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의 살림살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숨통을 피워줄 실질적 경기 부양책입니다. 또 지급 규모는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례와 비슷한 1조 4천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지방채 발행 없이 경기도 운영기금만으로 정책 시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제1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과 전입금을 일반 회계로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등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면 모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는 이 같은 제안에 앞서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 수차례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경기도가 지급 결정을 하면 즉시 원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구성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심재호입니다.